세상에 빛나는 인생 2막을 만나봅니다. 황금빛 내 인생. 자, 오늘은 울산광역시에서 오신 이복자 시니어를 박수로 맞아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만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복자입니다. 오늘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인데 네네. 일단 이분의 정체가 뭔지 한번 먼저 만나볼게요. 어떤 시니어실까요? 나는 숟가락과 사랑에 빠진 시니어다. 네, 예. 저는 이 숟가락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 울산에 아주 유명한 반찬가게가 있거든요. 거기 대표, 거기가 하루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손이 요리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손이. 그래서 손님들, 어서 오십시오. 맛있는 반찬입니다. 드셔보시고, 사 쓰시든지 마시든지. 이러고 하셨을 것 같은. 의상을 보아하니 약간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우리 숟가락과 이렇게 관련된 춤이 있나요? 아, 숟가락 댄스. 숟가락 댄스. 네. 이복자 선생님, 그 저기 춤을 조금 한번 숟가락으로 한번 춰보시겠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춤을 추신다. 또, 예. 수저를 드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드기셨잖아요. 네. 숟가락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닐까 저는. 숟가락이라고는 적혀 있지만 젓가락이나 후라이팬 이런 걸로 해서 뮤지컬 배우 그 난타 배우님이 아니신가. 여기 뒤에는 온갖 주방용품들이 다 있어서. 그렇죠. 이걸 두드리는 난타 공연가. 네. 이복자 선생님. 네. 이 가운데 혹시 답이 있습니까? 네,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와, 궁금하다, 진짜. 네. 그럼 숟가락과 어떤 사랑에 빠졌을지 한번 저희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약간 난이도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갖고 오셨죠? 네. 옷? 과연? 악기가 못 들으신 거 딱 요거 악기 아니고 여기 악기입니다. 제일 세상에서 제일 간편한 악기, 숟가락.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몸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와, 정말 현란한 몸짓이네요. 이게 율동까지 함께 하니까 아, 정말 신나고 흥이 나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숟가락 난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신영희 선생님이 맞히셨네. 아. 와, 나보다 나으신데요. 이렇게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저는 평생 피아노 학원, 음악 학원을 했습니다. 학원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자유스럽게 즐기면서 음악을 즐기면서 하고 싶다. 음악의 즐거움을 못 느낀 사람들한테 이거 음악을 전달해 주고 싶은 이런 로망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갑이 넘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 숟가락 난타를 전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 소리도 음악으로 듣네. 맛이 어떠세요? 오!
아, 이게 꼭 나무 숟가락뿐만 아니라 그냥 예. 네, 이런 막 표현이 처음이에요. 밭에서 네. 키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맛있네요. 이야. 이야. 숟가락 왜 좋아하지? 맨날 숟가락이고 뭐로 두들기고 두들기고 있어요. 네. 항상 신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손주 앞에서도 네. 아 다른 게 필요 없네요.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소민이 잘하네요. 밥 먹자. 음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고 이 숟가락 난타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국민 악기 만들 때까지 저는 열심히 보고 하고 싶습니다. 자, 숟가락 난타 연주가 이복자 선생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에게 이 숟가락 연주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를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살다 보면은 예. 음악으로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어머니께서 옆집에 빌려서 겨우 등록금 마련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웠는 거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료로 배우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네, 예. 그때부터 제가 조금 힘들 때는 피아노 연주로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악기를 배울 여건이 안 돼서 못 배우시는 분도 또 그다음에 악기를 배우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이 숟가락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가족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나요? 처음에는 문화센터 강의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걸 누가 배우러 오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숟가락 난타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딸도 그렇고 아들도 도전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러고 저도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랑을 한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피아노도 기타도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니다가 이렇게 실패한 게 악보를 보면 참 어렵고 금방 포기하게 되던데. 네, 맞습니다. 악기 배우는 것도 힘드는데 악보 5선 악보를 익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네모, 세모, 별표, 화살표를 가지고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네. 이렇게 되네. 네. 이게 숟가락 난타 악보입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인데 남상희 씨가 조금 이거 보고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이게 제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저는 알겠어요. 딱분이 알겠죠. 네. 일단 네모는 뭡니까? 네모는 무릎을 단다다다다 이렇게 하고요. 세모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할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할 때는 왼쪽, 정면 할 때는 정면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가 조금 긴가민가 하잖아요. 아 저런 거구나. 감을 좀 잡게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탁의 찐이야를 숟가락 난타로 제가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로 청해보죠.
숟가락으로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다른 안무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누가 짠 겁니까? 제가요. 직접. 네. 직접이요? 네. 이야, 그렇군요. 동작을 가미를 하면 체조까지 되고, 아. 네, 지압도 되고,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예. 동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많이 하니까 뭐 에어로빅 네. 효과처럼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늘이고 나면 치매 예방에 예. 너무 좋으시다고. 아. 뭔가를 이렇게 두드린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참 좋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의 이 숟가락 난타도 두드리는 거잖아요.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좋은가요? 그렇죠. 네, 정말로 좋습니다. 네. 네,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사실 부부 싸움 했을 때 스트레스 해결 효과가 네. 네. 되게 큽니다.